안녕하세요. 짧았지만 고됐던 6개월간의 수험 기간을 끝내고 합격 수기를 쓰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평소 수기들을 잘 읽지 않았기에 저만의 방식대로 담백하고 진솔하게 공부법과 대방열림을 추천하는 이유, 멘탈 관리 등등을 수험생분들께 공유하려 합니다. 학사는 식품, 석사는 생명계열을 전공하였기에 보건연구사 공통과목인 보건학과 역학을 전혀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학문을 배우는 데 있어 흥미를 붙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학원의 샘플 강의를 들어본 후 고시명문 대방열림 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연구사 패키지 상품을 통해 보건학, 역학 모두 김희영 교수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며 배울 수 있었고 빠른 기간 내에 보건학, 역학의 전체적인 개념을 잘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70일 정도 준비하고 응시했던 20년도 초시에서 보건학은 100점, 역학은 9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21년도 제시에선 약점이었던 선택 과목까지 잘 준비하여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김희영 교수님의 강의를 추천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방대한 분량의 보건학을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건직 현직에 계시면서 쌓아온 김희영 교수님만의 다양하고 생생한 경험들은 수험생인 제가 강의 내용에 더 빨리 친숙해지고 배운 것들이 오랫동안 기억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감염병 파트는 암기할 내용이 무척 많은데 교수님께서 고심해서 개발하신 다양한 암기법들이 시험장에서도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세 번째로 늘 수험생의 어려움을 생각해 주시는 따뜻한 교수님 덕분에 수험생활 내내 힘이 났습니다. 암기법 개발에 매진하시는 모습과 직접 연구사 시험에 응시하러 가시는 열정을 보며 큰 신뢰감이 들었고 바쁘신 중에도 유튜브 콘텐츠인 김희영의 널스토리까지 제작해서 수험생들이 짜투리 시간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무척 감사했습니다. 네 번째로 공부 내용에 대한 Q&A 답변이 빠르고 친절하셔서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답변 끝에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주시는 그런 따뜻한 한마디들이 수험생활 동안 정말 힘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의 공부법을 간단히 요약하여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고시생은 책값을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도에서 시중에 다양한 전공서, 문제집을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는 보건학, 역학, 식품화학과 관련한 시중에 거의 모든 교재 및 문제집을 24종류 이상 구매해서 읽고 풀고 회독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모든 교재를 구매하진 않았고 한 교재를 마치면 다른 교재를 구매하였는데 그때마다 아직도 이렇게 못 본 책들이 많은데 절대 하루라도 늘어지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퀘스트를 깨는 것처럼 동기부여도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단권화를 하는 겁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교재를 과목별로 하나씩 정하고 거기에 다른 다양한 교재들의 내용을 조금씩 끌어다 보완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단권화한 나만의 교재를 계속해서 해독하는 방식을 통해 많은 내용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샤워 시간과 밥 먹는 시간 그리고 이동 시간에는 김희영 교수님의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거나 틀렸던 문제의 해설을 휴대폰에 찍어둔 사진을 보며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3법인 의료법, 검역법, 감염병 예방법률은 전문을 프린트하여 매일 잠들기 전에 훑어보았습니다. 네 번째로 멘탈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저는 수기를 보면 불안감이나 자격지심이 커지는 성격 탓에 합격 수기를 많이 잊지는 않았습니다. 매일 휴일 없이 공부하는 것이 힘들긴 했지만 하루를 쉬면 흐름이 끊긴다는 불안감이 훨씬 컸기 때문에 현재 처한 상황 안에서 최대한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90분 집중해서 공부하고 10분 동안 쉬는 것을 반복하는 동안 10분간의 휴식 시간을 잘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맛있고 비싼 커피 사서 먹기나 스트레칭과 좋아하는 음악 듣기 그리고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응원받기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연구사 카톡방에 올라오는
학습 내용 관련 질문들에 답변을 자주 했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도 공부가 정말 많이 되었고 다른 분들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결해 드렸다는 뿌듯함도 느낄 수 있어 멘탈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준비입니다. 필기 합격 후 대망열림에서 제공해 주시는 면접 자료를 활용해 면접 준비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공직자분들께 조언을 구해서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를 잘 체화하고 면접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보건연구사 면접 역시 공무원 면접이라는 점을 잘 염두에 두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질문 비중은 공직관 관련 4, 전공지식 관련 3, 인생관 관련 3 정도였습니다. 답변할 때 두 갈식으로 답변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와 기본적인 예의, 그리고 단정한 품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의 강도는 사기업이나 연구사나 모두 똑같이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연구사는 그 힘듦을 단순히 버티는 걸 넘어 긍지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일 또는 나의 연구가 단순히 나와 내 가족의 생계유지 수단에 그치는 것을 넘어 공공을 위한 일로 꽃 피워낼 수 있는 길이라는 설렘과 기대감을 품고 힘든 수험 생활을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서울, 경기, 세종을 필두로 보건과 환경연구사 직렬 역시 면접의 비중과 난이도가 높아지는 추세로 보입니다. 저 역시 필기 커트라인 점수가 아니었음에도 면접을 아주 치열하게 준비했고 압박 면접에 잘 대처해 최종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필기 점수의 높고 낮음은 의미가 없으며 합격선을 넘은 순간부턴 모든 지원자가 동등하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면접이야말로 진짜 승부처라는 마음가짐으로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보건연구사 6개월 단기 합격에 길로 이끌어주신 김희영 교수님과 열림꽃이학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기를 읽어주신 모든 분이 좋은 결실을 보시길 기원합니다.